안녕하세요. 청옥 선생님입니다. 이번 기물은 언때 영천이모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저기 매병이죠. 매병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했으면 전지화해문하고 꽉 찼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리면 요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19cm네요. 그게 크진 않고 뭐 지름이야 지금 보면 3cm고요. 윗질은 밑에 질을 한번 재드릴게요. 밑에 질은 7cm밖에 안 되네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우리 매니저분들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용천류, 뭐 허전류라고 많이 그 하잖아요. 원때 근데 과연 이런 도안 제작으로가 뚜껑가닥 있는 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뚜껑도 보면은 그 원으로 해가지고 윙각으로 해가지고 투톤을 해고 밑에까지도 같이 그리고 같은 뚜껑도 참 야무지게 만들었어요. 안에도 가장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당초문이 진짜 여백 없이 그 윙각으로 꽉 차게 이거 도안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런 게 진짜 진품이라는 것은 매니아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기물을 나중에 제대로 가격을 받지 진짜 좋지 않은 가격 좋지 않은 기물 같은 거는 큰 가격이 없어요. 아, 나 같아도 좋은 기물을 갖고 싶지, 나쁜 기물을 갖고 싶냐고요. 돈을 사더라도.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기물 쪽으로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님도 또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구입을 하세요. 보세요. 진짜 이쁘죠? 그리고 이 위에 도안도 윙각으로 이게 관용급을 해가지고 쌍은 라인을 해가지고 그렸어요. 보면 참잘 만들고, 위에는 또 야무지게 또 같이 또 투톤을 해가지고 말았고. 이 조그만 기물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면, 그때 도공이 됐건, 저희 그때 도예가가 됐건 간에 너무 정성이 많이 들었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다고 쉽게 원때는, 원나라 때는 몽골인들이 하얀색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호전용 하얀색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요 장품이 내가 뚜껑까지는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는데 진짜 보면은 참 예쁘죠. 지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참 드물 거예요. 사이즈 요만한 거에다가. 그리고 요런 도자기는 앞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런 항상 우리 청옥시장에는 왜 이런 거 좋은 걸 표지냐면은 앞으로 중국 사람들 오면은 좋은 거를 가지려고 오지 나쁜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런 거 감지했다가 나중에 좋은 것 쪽으로 이게 자꾸 이 구입을 하고 이 소장을 하셔야지 요즘 흐지부지한 거 그거 가져가면은 절대 손해입니다. 항상 중국 사람들 더잘 알아요.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도 저번 주에 중국 사람 몇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다 알아요. 조자기가 이게 방이고 이게 진품인지. 그 과감하게 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걸 보셨다가 이게 진품이 많구나 해가지고 이게 진품이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이런 게또 지나가다가 또 구입할 수 있다면은 구입하세요. 이런 거는 큰 돈이 되니까 항상 우리 청옥시장에는 이런 기물을 보여드리는 거는 공부가 많이 되라고. 그리고 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굽도 차도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송 때는 장석을 넣었지만은 원때 같은 경우는 장석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고려청자분 차돌 있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붓지마라고 네아토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돌 같은 게 있었겠죠? 이제 장성 말고. 그러니까 원조는 그렇기 때문에 짜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자 같은 거는 차돌이라니까 세 개를 놨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명대 같은 데는 또아리 식으로 받침을 놨고, 원대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무슨 차돌이든 뭐든 받침대를 네 군데를 놨네요. 그러니까 짜옥은 나타나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기물은 테토는 좋은 거 써가지고, 고령토로 좋은 거 써가 지금도 여백이 너무 200색이 진짜 너무 깨끗하죠? 보면은 이게 진짜 중국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도자기를 지금 외국에 많이 좋은 게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은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감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격도 제시할 수 있고 좋은 거만 있으면 그 사람들 과감하게 사니까 꼭 갖고 계셨다가 그때 부자 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